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최현욱 매니저님과 함께 다스코 이야기를 봤는데, 저희가 분봉으로 살펴보니까 방송에서 소개가 된 이후로 바로 급작스럽게 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격 전략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은 아까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그 가격 밑에 내려올 때 매수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방송에서 좀 나오고선 갑작스럽게 매기가 붙은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가격 전략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외 오늘 시장의 중요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시장을 움직일 만한 강한 이슈들 들여다 보도록 하죠. 이번 스타 유강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강희 대표님과 알아볼 상황실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은 조선시대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조선시대라고 썼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어라 했거든요. 에너지 대란 속에 저희가 원전도 받고 풍력도 받고 태양광도 받는데 이렇게까지 LNG가 강할 줄은 사실 몰랐어요. 네. 왜냐면은 경기 민감주라고 하잖아요. 조선 해운들은. 그쵸. 예, 그래서 실상 해운주들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가 LNG 때문에 올릴 줄 몰랐습니다. 유독 강한 이유가 이 기자재주와 함께 강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전쟁으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수주로 이어지면서 기자재 관련된 것들도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고, 유럽과 러시아는 지리학적으로 좀 가깝기 때문에 노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서 미국이나 카타르 쪽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은 거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스관을 연결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LNG 운반선을 통해서 그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주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최악의 6월이었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최악이 1월부터 6월까지 쭉 상반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한국화본은 오히려 이 시기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한 모멘텀은 무엇일지 하반기로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걸까요? 사실 조선해운들의 경우에는 좋아질라 치면 또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와서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갈수록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네. 근거는 수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LNG선 수주가 많아질수록 매출이나 이익률도 좀 증가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LNG선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에 65척을 수주를 했고요. 올해 1분기만 해도 26척을 수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LNG선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하는 데까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본행제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대기 1년 전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때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신규 수주가 좀 많이 없던 영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0년에 수주 받은 것들이 이제 2022년이나 2023년도에 인도가 되게 되는데 올해 이제 이런 부분들의 본행제 매출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65척 수주를 했는데 이 수주 받았던 제품 그 배들이 이제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인도가 되면은 2023년도부터는 좀 본행제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대우조선 해양 쪽에서 본행제 수주가 좀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기체를 액체로 만들고, 그리고 이 액체를 액화된 것을 갖고서 이제 그 운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기와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낮은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체로 변하면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 기화율을 낮추는 게 LNG 운반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 쪽에서 본행제를 수주를 한 거는 기화율을 줄인 NO 96 슈퍼 플러스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행의 효율을 좀더 높였기 때문에 예전 제품들에 비해서 본행제 사용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향후에 한국화본에 대한 매출이나 이익률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한 분께서 맨날 오르고 나면 뒷북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억울한 게 저희가 조선주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오늘 한국화본이 이 시장 안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기에 여기서부터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해볼까? 혹은 이 한국화본 외에 또 볼만한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네. 상황실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른 상황에서 남들 대비 지금 조선주를 보유하신 분들, 기자재를 보유하신 분들은 순위를 좀 나와 있는 상태라고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팔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인데 더 들고 가도 될 만한 근거가 있는지 그 외에 또뭐 조선 기자재주의 탑픽?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코스피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만 한12%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신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한타임 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말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매출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후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조선 기자재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기자재 약간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리안 테크요? 네. 그거는 안테나 해가지고 네, 약간 맞습니다. 해상 위성, 안테나. 예, 네, 그쪽, 네, 해상 맞습니다. 안테나를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기자재들은 많이 올랐는데 네. 인텔리안 테크는 이번 조정에서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방산주 빠질 때 같이 좀 네, 밀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우주산업 관련된 그런 후에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크루즈선 같은 경우도 신조 발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납품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메리트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텔리안 테크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주에 대해서 하반기도 이 수주라는 걸 봤을 때더갈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한타임 살짝 쉬었다가 남들이 약간 관심 밖에서 놓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한국화본을 한번 집중해 보겠고요. 또그 외에 눈여겨볼 종목으로 인텔리안 테크를 같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2분기 실적이요? 에이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지리산으로 실망했던 에이스토리. 네.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너무나 실망을 했던 케이스여서 에이스토리가 아주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2분기는 달라진다.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나오는 작품들이 좀 인기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주가가 그렇죠.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이 이제 KT 시즌이랑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7월에는 빅마우스라고 해가지고 MBC랑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종석 씨가 이제 3년 만에 복귀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두 작품보다는 2023년도에 방영 예정인 무당이라는 작품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무당이요? 네, 그 웹툰 무당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무당이 SF 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네. 향후에 이제 뭐 NF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성을 좀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웹툰 자체도 좀 완전 완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품성이 꽤 뛰어난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당이라는 품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빅마우스 이러한 기대작이 있기 때문에 에이스토리의 실적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그 드라마 오수재인가요? 아, 네. 아시나요?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데 네. 이건 에이스토리 거가 아니죠? 저도 그런 걸로 아닌 알고 걸로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좀 이것까지 갖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시청자 입장은 좀 아쉽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실적이나 리포트가 나온다고 에이스토리를 좀 과감하게 볼 수가 없는 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이제 새로운 가입자 그 증가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정말 이 시장도 치킨 게임이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커지기가 어렵다. 뭐 사람의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겠느냐. 그럼 그들에게 작품을 납품하는 제작사들의 경우에도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는데 리포트를 보니까 아니다.
우리 콘텐츠들의 협상력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반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히려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쪽은 OTT 시장이 좀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 맞는데요. 아시아 시장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시아 시장을 봤을 때 K-콘텐츠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OTT 입장에서도 K-콘텐츠를 뒤로 밀어놓고 일을 진행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품이 좀 더 많이 나오거나 혹은 제작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이집 공동 경제 구역이라는 제품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제가 네. 오면서 찾아봤는데 비영어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의외네요. 네, 이런 것들을 의외요. 네.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향후에도 이제 K-콘텐츠에 대한 뭔가 힘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도 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확장성들을 좀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저 거의 집에 있는 시간에 맨날 TV만 시청을 한 편이라서 이 종의 집도 봤거든요. 원작도 네. 봤고 이번에 국내에서 나온 작품도 봤는데 끝까지 다 보셨나요? 아, 중간에 좀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게 한 3편부터 재밌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런가요? 네, 네. 오,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봐가지고 중간에 끊어가지고 잘 몰랐나 네, 네. 봅니다. 이러한 국내 콘텐츠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럼 여기서 A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저는 지리산으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커서 A스토리에 대해서 볼 생각이 없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지리산에서 좀 많이 실망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한주평은 좀 지리산은 잊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네. 설명드렸지만 2023년도에 이제 무당이라는 기대작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좀 성공을 거둔다라고 하면은 제2의 킹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조정 때 워낙에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많이 했기 빠졌어요.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매수는 현재가 분할 매수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23,0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스토리, 지리산은 잊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이 콘텐츠주들을 바라본 게 아닌가 살짝 반성을 하게 됩니다. 목표 주가는 23,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힘을 못 내네. 에코프로빔 이야기입니다. 무상승자 이후의 급등과 급락,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빔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무상증자랑 LG엔솔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네. 네,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기업 가치의 변화는 전혀 없지만 아무래도 주식 가격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는 조금 비싸서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이 접근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조금 더 멀리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식 발행량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 장기적으로는 좀 악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이슈가 있었죠. LG엔솔 같은 경우가 미국 공장을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젠가 오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LG엔솔은 투자를 조금 미루는데 에코프로 비행은 그대로 진행을 하나 괜찮을까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에너솔루션의 투자 재검토라는 그 기사가 너무 우리 시장에 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실 정말 시장이 좋을 때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 리포트나 혹은 뭐 증권가에서 내놓은 분석을 보면은 아직 뭐 확성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루 이틀 단기적인 반응으로만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아예 센티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강한 파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재검토에 대해서 유광희 대표님은 이 기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로 인해 국내 배터리사들, 특히나 소재사들, 에코프로빔, LNF, 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사를 접했을 때 네. 이거는 투자 취소라기보다는 조금
뒤로 밀어는 연기라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일단 미국의 공장 부지 매입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GM 같은 고객사들과 같이 합작회사를 설립을 하고 있고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판매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시기적인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10조 원 정도를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1분기에 투자로 6,500억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미국 공장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금으로는 한 5조 가까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리하게 미국의 공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높은 금리로 차입을 하거나 오히려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시기를 조절을 하는 게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에코프로비엠 LNF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좋지 않아 보여요. 일단 변곡점이 많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소비 문제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주시거든요. 에코프로비엠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2차전지 소재 양극재주 지난 하락에는 버텼던 양극재주인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는데 아무리 좀 실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LG엔솔의 영향으로 조금 2차 전지 섹터에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타임 좀 쉬고 피해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은 계속해서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LG엔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일단 한 타임 좀 피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29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매도 평균가가 12만 2,870원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실 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이 비는 피하고 보자, 길게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했다면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계속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섹터라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강희 대표님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